첫 번째 질문으로요, 초등 공부, 국어를 공부해야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책에 보니까 반 1등 아이로 만들기 위해 영어나 수학과 함께 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보통 근데 어머님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수학, 영어하고 정말 열심히 보내시거든요. 국어는 왜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참 말이 재밌는데요. 보통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국영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영수라 하고 영수만 가르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주요 과목은 국영수라고 늘 얘기해놓고 신경 쓰는 과목은 영수다.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어머니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볼때 영수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 예, 근데 국어는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어는 시험 범위가 있는 데서 나왔거든요, 수능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험 범위가 없이 국어가 영어처럼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언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낮추는 거고, 사실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수학이나 사실 과학의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언젠가는 고3이라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을 갈 생각이 뭐 거의 대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값 쫙할수 오더라고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게그 사람은 그 세금과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고3은 피해갈 수가 없다. 누구한테나 고3은 온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입시 전문가잖아요. 네. 그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가 문제가 되는 아이가 너무 많은데 그때 발견하고서 해결이 잘안 되더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은 실력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그뭐 사회, 경제 이런 과목들은 지식 과목이라고 그래요. 지식 과목은 단기 완성이 되는데, 국영수라는 과목은 실력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의 그 공이 쌓이지 않으면 실력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수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사실 국어가 영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영수가 실력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문장제 수학 문제에서부터 영어가 어려운 수준의 독해가 나오면 해석을 했는데도 모르거나 그게 식으로 나오면 풀 수가 있는데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국어를 못하면 영수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 실력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중학교를 딱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에 난이도와 시험 범위는 뭐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6학년에서 중학교를 딱 올라가는 순간 난이도가 두배 이상 올라가고 범위는 세배 이상 많아져요. 그러면 같은 아이가 어휘력과 독해력이 없다면 중학교 올라가서 세배 이상 많아지는 그 양과 두배 이상 어려워지는 난이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중학교부터 공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비교적 영수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좀 버티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알려주는데. 그렇죠. 이제 공부가 버티긴 하는데 버티는 공부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리드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과정이 힘들고 결과는 좋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쫓기고 힘들고, 아, 학창생활 힘들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니까 성적도 꽤 나오고 대학도 잘 가는데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서 무너지는 겁니까? 아, 그래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또 의지는 있고 목표의식은 있다 보니까 잠도 줄이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실패하면 포기. 근데 이 국영수라는 과목을 그 균형을 맞춰 있는 애들은 전체적인 시간당 학습 효율이 다 높아지니까, 즉 독해력하고 어휘력이 좋다 보니까 국어 과목에서는 당연하고 국어 이외의 과목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공부를 했을 때, 1시간 공부하면 다른 친구들이 뭐 90% 100% 가져간다 그러면 110, 115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얘는 시간당 학습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얘보다 덜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더라.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얘가 천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휘력과 독해력이 좋다라는 거죠.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수만 해야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국어를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늘 했던 말 그대로예요. 주요 과목 국영수인데 왜 영수만 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어가 영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셋의 밸런스를 찾는 게 밸런스를 중요하다. 찾는 거. 예.